엔지켐 생명과학, 뭐 저는 좀 생소한데 이런 바이오 종목 중에서 엔지켐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에서 호중구 감소증 임상 이상을 해왔는데 자진 중단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. 근데 주가를 보니까 이 회사의 주가는 뭐 벌써 그 고점이 거의 17만 원 근처였던 것 같은데 이제 2만 얼마로 무지하게 많이 네, 빠졌는데 맞습니다. 거기에서 또 악재가 나온 것 같아요. 무슨 내용입니까? 네, 단장님 더잘 아시겠지만 사실 떳떳하지 못한 공시는 막 늦은 시간에 내잖아. 연휴 전날에 내거나 하는데 그 엔지캠 생명과학이 이제 지난 금요일 오후 6시 38분에 이제 하나의 공시를 냅니다. 그래서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EC18의 임상 이상을 자진 중단한다고 지금 공시를 냈습니다. 그 호중구가 뭐냐면은 그 혈액 속에 있는 백혈구의 일종인데 원래 암 환자가 항암제나 이런 방사선 등의 항암 치료를 받으면은 이제 골수 기능이 저하되면서 이제 호중구 생성 기능이 떨어지는데 이것을 좀 이제 방지하는 이것을 치료하는 게 이제 호중구 이제 그 감소증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치료제로 개발된 약이 없습니다. 전 세계에. 그래서 치료 이게 성공만 한다면은 굉장히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자진 중단한다. 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이제 코로나 아까 단장님께서 이제 주가가 17만 원까지 갔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 EC18 똑같은 이제 파이프라인입니다. 이 똑같은 파이프라인을 코로나19 치료제로도 개발을 했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시장이 이제 엄청나게 붐업을 하면서 장중 17만 원까지 갔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에 6시 38분에 했던 그 공시의 영향에 또 하락을 하면서 지금 2만 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. 네. 그런데 그 엔지캠 생명과학이 지난달 31일 주주총회가 열렸는데 황금 낙하산 조항을 정관에 아마 집어넣었던 모양이에요. 그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 뭔가 이게 연결되는 고리가 있나요? 그 시장에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네. 뭐 이게 황금 낙하산 조항이 이제 현재 있는 경영권의 그 경영권을 이제 그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완고 이제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잖아요.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적대적 M&A로 인해서 그 이제 경영진이 해임될 경우 퇴직 보상금으로는 대표이사에게 200억 원, 그리고 사내이사에게는 100억 원을 지금 주도록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탄탄하게 지금 만들어놓은 상황이고 또 이사회에서 적대적 M&A로 의한 것으로 이제 결정이 될 경우에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80% 이상으로 하되 발행 주식 총수의 75%나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통과를 시켰는데 결국 시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임상 이상을 중단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경영진을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니냐 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앞서서 이제 그 엔지캠 생명과학 유상증자를 했었는데 사실 이미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좋지 않았잖아요. 이미 시장에서는 뭐안 좋은 소문들 돌고 하니까 유상증자가 성공하지 못했었는데 그 실권주를 이제 KB증권 대표 주관사가 다 떠안았어요. 그래서 최대 주주가 경영진이 아니라 지금 KB증권입니다. 그래서 그 KB증권이 이제 이거를 뭐 제3자에게 팔면은 바로 경영권을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황금 낙하산 조항을 부랴부랴 통과시킨 것 아니냐,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, 이게 사실 뭐 주총이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, 그때 지분으로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, KB증권이 뭐 올해 최대 주주에 올랐었지만, 올해는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, 지금 굉장히 잠재적인 오백 물량이 지금 대기되어 있다. 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, 임상 이상도 지금 자진 철회한 마당에 지금 굉장히 투심이 안 좋은 상황이다.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뭔가 하여간 투명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네, 이광수 기자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. 네, 네, 알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